부드러워? 응? 부드럽지? 응. 버터가 있다 그랬는데? 버터 여기 보이잖아. 여기 있다, 버터. 저희는 디저트를 먹으러 캄모아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파인애플 번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보로랑 비슷한 맛이고요. 거기에 밀크티까지 괜찮다고 해서 홍콩 파인애플 번 맛집 캄모아 카페는 이렇게 프린스 에드워드역과 몽콩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맛집인데요. 이전 영상이었던 원딤섬과 다음 영상인 몽콕 야시장 사이에 있어서 중간에 잠시 쉴 겸 방문한 디저트 카페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방송됐던 홍콩 맛집이고요. 파인애플 번과 홍콩 밀크티를 먹기 위해 방문한 곳이었는데요. 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와, 다닥다닥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아닌데 다들 간식 먹으러 온 것 같은데 메뉴는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영어 메뉴가 없네. 영어 메뉴 달라고 했더니 가져다 줬어요. 지금 여기 파인애플 번 위드 버터 이게 거의 메인인 것 같아서 요거 하나랑 저희는 아이스 밀크티 두 개를 좀 주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핫보다 지금 너무 더워서 저희는 콜드튜브로 밀크티 두 개 주문해보려고 합니다. 밀크티가 더 비싸요, 거기보다. 오, 다 바로 나오네? 주문하자마자 나왔어요. 아이스 밀크티 두 개랑 파인애플 번 하나. 아이스로 했어, 밀크티? 고마워요. 아직 영수증이 안 와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가 22였고 얘가 음료를 같이 하면 33? 막 이랬거든? 세트로? 근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다. 부드러워? 응? 부드럽지? 응. 버터가 있다 그랬는데? 버터 여기 보이잖아. 여기 있다, 버터. 맛있겠다. 소보로네, 소보로. 소보로인데 버터 들어가 있는 소보로야. 쫄깃쫄깃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먹을만 합니다. 근데 여기 디저트 먹는 데 같은데 저희 빼고 다 밥을 먹고 있어요. 그게 너무 웃긴 상황? 분위기가 전혀 카페 분위기는 아니고 저희만 카페처럼 즐기고 있는데 다들 밥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밀크티 아이스로 시켰는데 아이스도 괜찮아요. 달달하고 맛있어요. 파인애플 번이랑 밀크티가 맛있다고 하는 캄모아 카페 먹고 나왔는데요. 사실 여긴 카페라기보다 좀 밥집 느낌이라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밀크티에. 아, 근데 카페라고 해서 조금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갔는데 여유를 즐기기에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고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분위기라 즐기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냥 소보로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방문을 꼭 해야 한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들를 정도? 네. 좀 카페라고 생각해서 한 1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좀 뭐 밀크티나 빵을 즐기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빨리 먹고 일어나야 되는? 좀 굉장히 눈치 보여요, 앉아있기가. 아무튼 그랬던 곳. 하지만 우린 앉아있었다는? 진짜 뻗탱겨봤는데 그래도 1시간 넘게 있었어? 30분 더 있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몽콕으로 가서 이것저것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